예, 우리 경제, 우리 산업에 있어서 반도체는 정말 칼의 양날의 검 같습니다. 워낙 좋아서 좋기도 하지만 반도체가 안 좋으니까 수출이나 경기가 위축되는 국면이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증권가에서 반도체 바닥론이 사실 솔솔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를 해볼 만한지 오늘은 좀 집중 분석으로 특집 하겠습니다. 이주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게 말입니다. 반도체 업황이 좀 돌아서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는데 일단은 수출 지표들을 보면 아직은 부진합니다. 수출의 또 상당 부분이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게 차지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아직까지도 여전히 반도체가 개별 품목으로는 가장 수출비중이 네. 높고요. 물론 작년 말에 비하면 많이 낮아지긴 예.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20% 넘기까지 했었는데 지금 한15% 수준 나는 거고, 물론 그 이제 어느 코드를 보냐에 따라 차이는 있긴 한데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4분기에는 반도체 수출 감소는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결국 저희가 전년 동기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난해 4분기에 12월부터 수출이 감소하긴 했지만, 분기 전체를 보면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었고, 또한 가격을 보더라도 작년 4분기랑 지금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은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4분기 수출 감소는 연말까지 계속 될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전년 동기비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기저 효과가 아니라 이제 기고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 건데요. 요럴 때는 뭐 조금 아전인수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기비로 봐주는 것도 좀 의미 있겠습니다. 돌아서는 걸 보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워낙 계절 특성이 있다 보니까 예. 이게 전 분기랑 비교를 하는 게 사실은 조금 그렇군요. 혼동을 올수 있어서 아, 네. 전년과 비교를 하는 게좀 정확한 비교인 것 그렇군요. 네. 같습니다. 지난 7월부터 이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품목이 반도체였고 그것 때문에 어려운 반도체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정황들을 보면 그 여파는 그리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반도체 수출이라든지 기업 실적 같은 것도 올해 안 좋았던 것들은 네. 거의 뭐 90%, 100%가 가격에 의한 효과라 보면 될것 같고요. 네. 만약에 정말 일본의 수출 제재로 인한 문제가 있다면 생산에 차질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그 효과가 났나 볼수 있는데, 네. 최근에 생산 지표들을 보면은 뚜렷하게 7월 이후에 저희들이 생산 활동이 둔화됐다라는 그런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전반적으로 1분기가 오히려 가장 가동률도 낮았었고, 2분기, 3분기로 오면서 가동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전반적으로 생산 물량 총액으로도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 제재 영향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네, 다행스러운 얘기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분기 실적을 곧 발표하게 되는데, 6조 원대 후반이냐, 7조 원을 넘었을 것이냐, 이제 시장에서는 그걸 보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이제 말씀하신 걸 보면 어떤 추세 변화들, 뭐 이런 걸좀 읽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저희들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부문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그러네요.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변동이 반도체와 같이 계절적인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품목들이에요. 네. 근데 저희들이 3분기보다는 2분기보다는 3분기에 조금이라도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2분기에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세 개 품목에 있어서의 영업이익률이 약 3조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번에는 그것보다 조금 높은 3.2조 원 내지 3.5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반도체가 어떻게 될 거냐 가장 관심이 큰 저희들의 포인트인 것 같은데, 과거에 저희들이 꽤긴 시간 동안 보면은 3분기와 2분기 계절 효과가 뚜렷한 반도체이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3분기가 2분기보다는 영업이익이 20% 증가한 것이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계절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네.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2분기에 반도체 영업이익에서 20%가 증가를 하면 약 4조 원에서 4.1조 원 정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7조 삼성전자 원 넘네요. 총액으로 예. 보면은 저희도 7.2에서 7.5조 원 정도가 나와줘야 반도체가 정상적인 사이클에 진입했다고 볼수 있는데, 네. 만약에 그보다 적으면, 그러니까 7조 원이 아닌 거죠. 훨씬 더 높아야 되는 거죠. 예. 반도체가 정상 사이클에 돌아왔다고 하면 최소한 7점에서 7.5 정도 나오지 않으면 반도체가 4조 원을 밑돌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절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정도, 즉 아직까지도 다운턴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숫자가 이제 뭐 대략 시장의 컨센서스가 6조 9천억, 6조대 후반대에 있으니까 이제 7자로 자리가 바뀌면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좀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반영하려면 7조 원한 중반대 정도는 그렇죠. 나와야 그 정도는 돼야 반도체가 이제 정상 사이클로 그러게 돌아왔다. 말입니다. 이제 회복이라는 얘기를 쓸수 있다. 이렇게 볼 네. 수 있습니다. 잣대를 좀 그렇게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장은 아닐지라도 그러면 반도체 업황이 언제쯤 턴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올해 어려웠고 내년 초쯤 뭐 1분기, 2분기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은 이제 물량보다는 가격이 떨어진 효과를 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돌아설 수 있는 가격의 요인이라면 가격 요인이 돌아설 수 있는 팩트를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언제쯤 될까요? 가격이 올해 생각보다 빠르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원래 제가 2년 전쯤, 그러니까 재작년 말 정도에 반도체 버블 붕괴를 예고했을 때는 네. 가격이 최소한 2년에 걸쳐서 서서히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1년 안에 그 하락이 다 진행이 돼 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거꾸로 이제 회복이 더 빠르게 오는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9월까지 가격 동향을 보면 이미 완만한 그러니까 하락이 거의 멈춘 상태에서 지금 보합권에 있는 품목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4분기에 추가적으로 조금 하락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상반기에 진행될 것 같은 급격한 하락은 없을 거로 예상이 되고 올 연말까지는 가격에 대한 어떤 조정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이제 가격 효과에 대한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이제 우려는 떨쳐버려도 되는 거죠. 결국에는 정상적인 수급 상황에 의해서 저희들 반도체 시장이 결정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수요가 그렇게 크게 증가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둔화세가 있고 근데 생산 쪽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재고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이 좀 우려 포인트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중국과 대만은 올해도 설비 투자를 줄이지 않고 많이 공격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년도에 공급 물량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사실은 공급권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와 같은 물량 조절을 일정 부분 지혜롭게 한다면 가격 강세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순수하게 공장을 풀가동한다라면 네. 가격인 약세가 내년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언뜻 들으면 이제 올 연말쯤 하면 좀 부담을 떨 수 있을 걸로도 들렸는데 또 뒤에 말씀하신 거 보면 그렇게 간단치는 않다. 예, 내년도 상황을 좀 지나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그럼 한번 오셨을 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반도체의 물량이 아니라 그렇게 가격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했던 그 원인은 그러면 어디 있었던 거죠? 네. 결국은 저희들 가격을 움직이는 거는 수요하고 공급 두 가지니까요. 네, 그렇죠. 저희들이 근데 수요 쪽에 있어서 특별히 수요가 부족해지거나 하진 않았기 때문에 네. 결국엔 가격이 하락했던 것은 공급이 과다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공급 과다된 원인은 결국엔 설비 투자가 과잉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2016년 하반기부터 2018년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까지도 과거 한 10년, 15년과 비교했을 때는 설비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고 있고요. 보통 설비 투자가 보통 장비 출하 기준이기 때문에 네. 1년 정도 지나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물량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약간 램프업 시간도 필요하고 또 이제 수율 문제도 있기 때문에 완공되고 대한 약 1년에 걸쳐서 서서히 증가를 할 텐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작년 올해 사이에 공급 과잉은 충분히 저희가 예견됐던 것이고 내년에도 그 공급 과잉이 사실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거든요. 4차 산업혁명 등을 통한 수요들,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혹은 뭐 여러 기기들이 나오면서 수요가 늘어났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장기적으로는 갈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포화가 돼서 가격이 밀렸다 이렇게 또 알고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공급 측에서 물량이 많아서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수요가 사실은 많이 늘어나고 새로운 것들이 창조된 건 맞고요. 그런데 문제는 과거의 반도체 시장을 성장 이끌어왔던 휴대폰이나 PC 같은 것들이 거꾸로 이제는 그렇네요. 역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들을 새로운 수요들이 창출한 것들이 보완해주긴 했지만 그것들을 뛰어넘을 만큼 성장세를 더 이끌 만큼 더 추가될 만큼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좋게 해석해보면 이제 공급 측 요인이라고 하면 공급은 이제 제조사들이 조금 컨트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요 측 요인이 강했다면 뭐 더 싸게 만들기는 제조사들이 그러니까 어려운데. 억지로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근데 네. 공급 측 요인은 좀 조절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올해 사실 그래서 3분기 들어서 가격 하락이 완만하게 지금 정체되고 있는 것들이 네. 공급자들이 공급 조절 일정 부분 했던 부분인데 네. 사실 저희들이 독과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것들 과점 뭐 독과점 딱 예. 담합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가능해지는데 플레이어가 늘어나면 그게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약간 과점 체제 아닌가요? 반도체 현재까지 한 몇 년 동안은 저희 과점이 될 것 네. 같은데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른 기존의 메모리 업체들이 설비 투자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예, 예. 거죠. 사실은 중국의 위협이 본격적으로 되는 건 아직도 몇 년이 있어야 되는데 선제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모든 플레이어들이 다 설비 투자에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양상이 지금 3년째 계속되고 있어서 네. 그래서 그것들을
업체들이 심적으로는 좀 조정을 하고 싶지만 또한 그렇다면 시장에서 본인의 파이가 작아지는 우려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각까지 이렇게 조절이 잘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산업보다 이제 공급 조절이 쉽지 않다는 것도 원인이 되겠네요. 일단 뭐 설비 투자를 대규모로 해놓은 상태가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비 투자를 해놓고 또 저희 공장을 놀리게 되면 저기 영업이익 침해는 굉장히 손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고요. 이제 이 생산 라인을 급격하게 뭐 신축적으로 줄였다 늘렸다 하기가 쉽지 않은 어렵죠. 그런 산업이네요. 네. 예. 그러면 앞으로 반도체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한 연말까지 해서 반도체 업계에서 또 변수 앞서 이제 뭐 가격이나 물량 얘기는 했는데요. 경쟁 구도라든지 좀 주목해 볼 만한 변수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최근에 뭐 단기간에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바로 지난주에 인텔이 한국이라서 업테인 메모리에 대한 설명의 PR 미팅을 가졌지 않습니까? 메모리? 업테인 메모리라고. 예. 그러니까 인텔이 원래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비메모리 특히 CPU 쪽 최강자인데 이제 메모리를 직접 하겠다라는 것. 사실 그동안은 낸드는 직접 생산해 왔어요. 근데 D램 쪽까지는 하진 않았었는데 이제 D램과 낸드 하이브리드 타입인 업테인 메모리라는 것들을 그 출시에 대한 발표회를 굳이 한국에 와서 했단 말이죠. 미국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메모리 업체들에 대한 일종의 선전포고 같이 들리기도 하는데 당장 뭐 물량이 이렇게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 없겠죠. 지만 향후에 반도체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인텔 같은 저희들이 많은 이제 수요도 또한 창출해지고 있는 기업들이 직접 메모리를 만들기 시작을 하게 되면 공급자가 더 늘어나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향후엔 더 문제가 되는 저희들이 이제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따로따로 가져가지 않겠다라는 보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인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단일 칩으로 모든 것들을 하겠다는 거죠. 아직 기술적으로는 완성되지 않은 기술이겠지만 그렇게 되면 메모리 업체들이 메모리만 따로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또한 비메모리 쪽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1년의 짧은 시간 안에 인텔만큼의 경쟁을 갖는 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은 이슈다 보니까 저희들이 새로운 골칫덩어리를 하나 또 던져주고 간 것 같습니다. 인텔이. 국내 업체들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제 메모리에 과중돼 있던 것은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 이제 확대를 하겠다고 하고 정부도 산업 지원을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인텔은 또 이제 보면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메모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좀 시장을 만들어서 창출하겠다. 고민이 좀 그러면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 큰 화두인 비메모리 시장에 대한 투자 활성화 정책 이런 것들은 그러면 타격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네요. 일단 그 정책을 꾸준히 가하는 것이 일단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조금 우려를 하는 것들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비메모리에 대해서 이제 많은 투자를 계획을 세우기도 했고 또한 최근에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서 점유율도 많이 높아지기도 했는데 사실은 삼성전자 쉽게 비메모리 점유율 높이는 거는 파운드리 확대거든요. 근데 문제는 파운드리는 결국에는 저희들 위탁 생산이다 보니까 그것을 아무리 시장점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비메모리 강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서 그러네. 인텔처럼 되는 건 지금 아니네요. 같죠. 인텔이 또한 지금 메모리 직접 하겠다 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CPU를 직접 건드려야지만 경쟁을 그쵸. 대등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비메모리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직접 설계 능력을 갖추고 직접 저희들의 브랜드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비메모리 쪽에 포커스를 좀 더 해주어야지만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도 저희들이 강자로서 그 실력을 저희들이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과제가 사실 뭐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메모리라고 해서 이제 파운드리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제품을 좀 만들어줘 하면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결국 이제 인텔 수준의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건데 그 과제가 이제 삼성도 뭐 그런 과제를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반도체에 대한 시각이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 시점으로 해서 사실은 기대감이 높았는데 이후로 주가는 하락했고 가격은 하락했고 돌아선다는 얘기는 있는데 투자자들은 반도체 주로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까요? 일단 저희가 액면 분할했던 시점이 일단 애매하게 또는 안 좋았던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지나고 보니까 그렇네요. 그리고 나서 불과 한 2분기 지나자마자 가격이 폭락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저희들이 주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저희 실적이 좀 선행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들이 연초 가장 저점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특히 하이닉스는 상당히 많이 큰 폭 상승을 했는데 아직 실적은 사실은 좀 더 악화되고 있는 추세 중에 있어요. 저희 분기들을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미 선반영됐다 보기 때문에 저희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많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이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이미 저희들이 이제 내년 초까지의 어떤 실적에 대한 것들은 선반영이 된 걸 보니까 저희들이 정말 중장기 투자자, 그러니까 몇 년에 걸쳐 한 투자자라면 충분히 저희 기업의 가치에 맞춰서 주가도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볼 만하지만 1년이라든가 짧게 투자를 하는 투자자 같은 경우들은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매입을 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레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서둘 필요는 좀 없다. 예. 좀 그렇죠. 저희들이 예. 사실은 또 한계 주가라는 건 출렁이는 시점들이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시기보다는 네. 조금 인내를 갖고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실적 발표의 즈음에서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지는데요. 좀 더 긴 흐름과 시각에서 반도체 산업을 분석해봤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이주환 연구위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